임시장님 어디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양주에 나와봤습니다. 양주 집 정말 좋다고 소문났는데 그만큼 진짜 좋은지 저희가 직접 확인하러 왔거든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도 크고 금액대도 정말 괜찮고 여기는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급 빌라 현장이고요. 여긴 6개동 4층 총 4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금액대가 양주 현장 왜 이럴까요? 2억대 진짜 집이 엄청 커요. 앞에는 자연이 푸르르고 뒤쪽으로는 인프라 그리고 여긴 학군 밀집지역이라서 도보 1, 2분 내에 초중고를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좋은 현장이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현장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자, 전세공단입니다. 힘들어요? 왜 안 돼 있어? 힘든 게 아니라 시연을 한번 해드리려고. 아, 빨리 일어나, 빨리. 신발 이렇게 딱. 우리 같이 똥똥이들은 이렇게. 우리 같이 하지 마요. 딱 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만큼 전세공단 잘 빠져 있고 이렇게 배려하는 좌석까지 너무 좋게 있고 키 큰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상하 부장까지 완벽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밑에 띄움 시공도 잘 돼 있고 타일도 멋스러운데 줄눈 시공까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청소가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 보시죠. 가시죠. 그레이톤으로 3연동 슬라이딩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냉난방 효율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레이! 자,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당할까 봐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정말 괜찮습니다. 진짜 여기 집은 집도 밝은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크죠? 저 여기 들어왔을 때 진짜 여기가 작은 방이 아니라 안방인 줄 알았어요. 안방보다 진짜 더 커요. 네. 진짜로. 네. 정말 거짓말 안 할 정도로 요즘에 안방 사이즈가 큰 집들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 그냥 거실 공간을 크게 하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근데 여긴 작은 방부터 이렇게 크니까 벌써부터 집이 기대가 되거든요. 자, 작은 방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에 들어가 있고 창도 지금 엄청 크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창이 와... 작은 방에 있습니다. 야... 작은 방에 있고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크게 쓰시라고 일부러 지금 문을 안 달아놨는데 오... 많이 필요하시면 붙박이장 형식으로 문 달아놓고 사용하셔도 되세요. 여기 근데... 반성하는 공간인가요? 아니 독서실 저기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반성하는 공간. 너 공부 안 했지? 집에서 반성 많이 하시나 봐요. 공부 안 했지? 이러면 저기도 자 따라오세요. 아, 공부할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아까는 향이 북향 쪽이었는데 이쪽은 남향 쪽이라서 확실히 와... 채광이 너무 좋죠? 진짜 밝네요. 네, 채광이 너무 좋고 작은 방도 사이즈가 정말 괜찮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까보단 작지만 그래도 큰 채광창이 있어서 집이 진짜 밝아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왔을 때 아까 오프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디테이커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이 진짜 밝다. 집이 어둡지가 않다. 맞다. 근데 진짜 집을 잘 지어서 에어컨 딱 하나만 돌리는데도 되게 시원해요. 맞아요. 지금 제가 땀이 안 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와 센스 있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액자 액자 딱. 액자 아니에요. 딱 내 사진 딱 누우면 딱 좋을 것 같네. 저희 집에요? 그 정도로 진짜 집 잘 지어놨고 여기는 문을 달아놨어요. 아까 붙박이장 있던 공간은 길게 빠져있지만 이거는 옆으로 좀 더 넓게 빠져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장 설치해서 사용하면 자녀분들 아니면 큰 집 있으신 성인분들이 사용하기도 정말 괜찮은 작은 방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여기에 제 사진 드릴게요. 네? 자, 오시죠. 자, 욕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 욕실도 진짜 괜찮은 사이즈의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욕조 있다고 욕실 가보면 반신욕 할 정도 다리 맞뻗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들어가도 넉넉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와인 한잔 마시면서?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고. 그래요? 더워서. 더워서. 그 정도 잘 돼 있고 해바라기 수전도 잘 빠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타일이죠. 그렇죠. 원목형. 그리고 와 여기 수납함 되게 멋스럽네. 이거 뭐야 세 칸이야? 우와. 멋있다.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선반이 따로 있고 야. 조적 선반까지 따로 있으니까 기가 막히네. 여기다 김실장님 그 사진 걸어드릴게요. 아니요 안 돼. 냄새나. 자 공간이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을 정도로 아시겠죠? 진짜 여유롭습니다. 네. 밑에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적고요. 적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 여기 이제 거실 소개해 드릴 건데 저 여기 거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거실 지금 길이 밑에 나가고 있죠? 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진짜 아니 여기는 텔레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죠? 여기요? 와 여긴 100인치 달아야 텔레비가 보일 것 같아요. 스크린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정도로 진짜 크게 빠져있는데 여기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자 옛다 받아라! 보시면은
알파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거실을 넓게 뺐어요. 만약에 이런 알파룸이 원치 않으신다 그럼 이렇게 그냥 크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쨌든 이런 게 있음으로써 하나를 더 유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고 그만큼 진짜 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용 들어가지 않나요? 비용이요? 네, 비용은 집들이 TV에서 저희가 아까 건축주분이 다 얘기 끝났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알파룸으로 사용하면 좀 답답하지 않냐? 아까 유리로 아니 다른 걸로 막아놔도 어차피 채광창이 남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LED등, 매립등이 정말 잘 빠져있어서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은 거실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실이 너무 넓은데요. 맞아요. 이거를 뺀다고 해도 거실이 작은 거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야. 때문에 여기 집 사이즈 벌써 거실에서 끝나요. 근데 남향의 판뷰, 초원뷰, 푸르르다. 창도 통창으로 엄청 멋있게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고 시스템 에어컨도 용량 큰 걸로 거실에는 진짜 크게 빠져있어요. 조심하세요. 야, 김 팀장 또 사고 칠 뻔했습니다. 와. 자, 여기 테레비 아트월 쪽은 포쉐링 타일로 광폭 타일 크게 빠져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그냥 집 자체가 되게 밝죠? 맞아요. 집 자체가 너무 밝아서 저는 여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 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욕 쪽? 욕실? 어디? 아니, 주방. 지금 그 사고 치려고 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엔진 할까봐. 김 팀장 방금 또 사고 치고 했습니다. 와. 자, 여기 욕실 주방 보시면은 D자형 주방으로 되게 밝게 잘 빠져있고 아일랜드 식탁 말고도 이렇게 다이닝 식탁을 따로 둘 수 있을 만큼 맞아요. 공간이 여유롭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저쪽에 선반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게끔 오픈장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딱 일체감 있게 D자형 되게 멋있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왜냐 비스포크 뭐 키친피 딱 놓으면은 이게 맞아요.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없애는데 시공비용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건축주분한테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넓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진짜 넓게 빠져있어요. 그럼 세 칸 하면은 여유롭게 남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럼 여기 뭐 다른 거 두시면 돼요. 맞아요. 수납 짜야 될 그거는 어떻게든 제가 볼 때 구독자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맡기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에 상부장구 잘 빠져있고 환기창 다 돼있네요. 그냥 나무랄 게 없어요. 근데 센스 있는 게 여기까지 수납을 해놨어요. 와우. 원래 이런 공간은 비워놓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센스 있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수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냐? 여기 말고도 따라오세요. 자, 네 번째 방입니다. 따라가기 싫은데요? 저 여기 방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요? 이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와. 자, 잠깐만. 여기 건축주분 뭘 아시네. 발베니부터 야마자키, 로얄 샬루트까지 부럽다. 이야. 이런 공간이 진짜 크게 빠져 있어서 여기다 워시타워 딱 설치하시면 그냥 팬트리랑 같이 사용해도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합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탄성 코팅 이미 해놨기 때문에 뭐 결로라든지 곰팡이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사이즈가 와 엄청납니다. 진짜 놀랜다 놀래 진짜. 자, 마지막 안방 세 번째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뭐 채광은 말할 것도 없죠. 남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너무 잘 들어오고 이런 집에서 자면은 건강해요. 왜냐? 광합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충족이 됩니까? 그러면 비타민 D가 충족이 되죠. 왜 말을 업어봐세요. 순간 맞나? 그럴 정도로 방이 되게 밝으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안방 되게 잘 사이즈 잘 빠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샤워 부스를 해놓은 형태예요. 거의 사이즈는 아까 메인 욕실이랑 거의 비슷한데 좀 느낌이 다르죠? 맞아요. 이렇게 유리 부스를 해놨기 때문에 해바라기 수정부터 여기 블랙 프레임으로 조적 선반까지 거울도 블랙 프레임으로 되게 시크한 느낌이 드네요. 시크하면 시크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완벽해요. 완벽하면 보여드리세요. 드레스룸이 진짜 크게 빠져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이 아까울 정도예요. 이 시스템장을 한 면을 더 설치해도 제가 있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빠져있는 알파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아니면 따뜻하게 용도를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환기창 두 개나 빠져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 파우더룸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대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자, 여기 양주에 나와있는 진짜 이렇게 큰 집 금액 얼마대라고요? 2억대! 2억대인데 여기 실입주금 진짜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남향에 답답함 없는
뻥뷰에 인프라까지 잘 구성되어 있는 이 집. 정말 진짜 장난 아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저희가 상세 설명을 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집 진짜 오늘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 마지막 집인데 여긴 진짜 더 합격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집이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좋은 집 많이 보여드리려고 김 팀장님이랑 저랑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주시고 사랑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집들이TV 임실장이었습니다.